많은 연구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최고의 아로니아 제조업체 장봉근 아로니아의 하트 베리 블랙 아로니아 고농축액을 그야말로 미친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아로니아 열매가 슈퍼푸드로 인정받으면서 농약으로 키운 엉터리 아로니아와 폴란드산이 아닌 짝퉁 아로니아가 판치는 현실에 위대하신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었다. 김용민 동지는 이에 특허받은 세계의 공법과 첨단 설비로 아로니아의 유효 성분을 모두 담아냄과 동시에 오직 자연농법으로 키운 강인한 폴란드산 아로니아만을 원료로 한 장봉근 아로니아라면 전 인민에게 하사해야 마땅한 바 한반도 최저가를 결정하신 것이었다. 남조선 최고의 장봉근 아로니아를 남조선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진짜 이상한 나라의 학교는 어디죠? 이런 제목입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이 세계의 학교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방글라데시 북서부 지역에는 습지대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떠다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군요. 배 안에 교실이 있는데요. 형편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 배는 물이 닿는 곳마다 찾아갑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16 나이에 전장에 내몰린 소년병,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방부가 군번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은 약 3만 명인데요. 신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소년병이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큰 족적 뒤의 그림자, 시선 엇갈리는 JP 추도. 동아일보, 무항산이면 무항심, 김종필 전 총리 타계, 이런 제목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삼김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고 지난 토요일 영면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이지요. 다음은 서울신문, 북한 제재 연장, 위대한 김정은, 비핵화 겨냥한 트럼프의 밀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 이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대북 제재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불과 하루 뒤에는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을 똑똑한 터프가이이자 위대한 협상가다, 이렇게 추켜세웠네요. 이번엔 조선일보, 한미 소규모 해병대 훈련까지 중단,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소규모 해병대 전술 훈련들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조선일보는 한미 훈련이 줄줄이 스톱되고 있는데 군사동맹 해체 수순으로 가는가, 이런 의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지방의원들 국회의원 수족 노릇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무기로 지방의원을 수족처럼 부리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유권자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이번엔 중앙일보, 2년 새 2만 3천 개, 대기업 일자리 증발,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00대 기업의 매출은 5%, 영업이익은 80% 늘었지만 고용은 오히려 2.7% 줄었습니다. 중앙일보, 대기업을 질타하는 거 맞지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근로기준법 찢고 싶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 3일 출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늦은 퇴근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뛰는 노동법 위에 날아다니는
사용자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후에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의 무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 이런 청원이 10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김종필 전 총리가 현대사 주역이었고 총리로서 국가에 봉사한 만큼 훈장 추서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여될 무궁화장은 국민 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데다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였으며 굴욕적인 한일 국교 수립의 협상 책임자였다는 점을 들어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 안상수는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입니다. 보훈상수가 아닙니다. 혁신비대위준비위원회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상수 의원은 중립성 비박근혜계로 분류되지만 개파색이 약합니다. 하지만 혁신비대위준비위원회가 개파 갈등 해소와 함께 적격 비대위원장을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에서 거명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대부분 친박계 색채가 묻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 대부분은 60대나 70대여서 올드보이 일색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포스코를 이끌 차기 회장에 최정우 포스코 컴택 사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놀라운 인사입니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포스코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최정우 후보는 지난 토요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 내부 출신의 첫 비엔지니어 최고 경영자가 될 예정입니다. 최정우 후보는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사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세부담 추정치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 2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변화를 예로 들었는데요. 4개 지안 가운데 세액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올린다면 종합부동산세액은 현재보다 약 170만 원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수준은 현행 0.15%에서 많아야 0.21% 정도만 오르는 겁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시가 30억짜리 집만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340만 원의 종부세액이 최대 85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겹쳐야만 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에 2-1로 패하면서 예선 전적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쉬운 패배로 경기가 끝나자 라커룸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표팀을 일일이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충분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 우리 또 보여줬잖아요. 산술적으로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겨야만 합니다. 경향신문은 그야말로 잔인한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심하게 부패됐으며 머리카락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여고생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버지 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이혁 강진 경찰서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강진 경찰서장이 여고생 실종 사건 관련하여 수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으로서 가족과 피해자에게 명복을 빌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14시 53분경 강진군 도안면 소재 매봉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발견된 시체에 대해 DNA 등을 통해 실종자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범죄 피해 연관성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시스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사들의 성폭력을 알렸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관계자 20여 명에게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중징계 대상에는 가해자로 알려진 교사 4명과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교장, 그리고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화여고 남자교사 4명은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0시를 기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여성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는 여성을 사우디에서 처음 본 남성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참에 여성의 사회활동을 옥죄해온 남성 후견인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집안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이 30대 혈기로 정치회장에 참여했던 이 사람은 온 연륜이 쌓여서 이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공인으로서나 사인으로서나 인간적인 희비 애락을 겪을 만큼 겪었던 이 사람에게 또 무슨 여한이나 사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김종필 씨. 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당시에 TV 선거 유세를 제안하기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사람들 한 군데다 모아놓고 시위운동 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시간, 노력, 모든 낭비들을 뭐 때문에 부산에다 모아놓고 광주에다 모아놓고 야단들입니까? 그 무슨 얘기? 아, 이거 텔레비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차근차근히 얘기하면 안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훗날 민자당을 창당했지만 창당 동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자 아니 마치 당에 세교하라고 그러니까 김종필이 내쫓는 게 무슨 세교한 줄 알고 자꾸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래, 한 달 동안. 그럼 벌써 내가 나갈 때는 나가요. 붙더라도 나가. 그러나 나갈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리고 탈당해서 자민련을 만들었는데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손잡기도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좋아진다면 결심해야 할 때 결심을 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섰으며 양지보다는 엄지를 택해왔습니다. 영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2004년 정계를 떠난 JP. 그리고 12년 뒤 2016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5천만 국민이 시위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절대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이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분석도 JP가 해놨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서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JP는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모습을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최태민 씨 관련 언급도 많이 한 모양이더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봐라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맘대로 해보라면서 고함을 치르고 야단을 쳤다. 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닌데 김종필 씨가 했던 말 중에는 최태민이라는 반은 미친 놈 그놈하고 친해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라고도 발언. 이듬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인사하러 오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선을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한참 고시되고 있을 때 컨설팅에서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이런을 보고서는 지지라고 하느냐 말이야. 김정은이가 제 할아버지잖아. 필요 없는 사실. 문재인이 같은 거 그런 얼굴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서워졌어. 2003년 만에도 JP는 화가 날 일이 있었지만 교양이 있어서 할 줄 아는 욕이 없다고 말한 바 있었던 더. 전 내가 그런 친구들한테 욕 좀 되게 하고 싶어도 몇 자 배운동 되게 욕이 안 나와. 나쁜 놈들 같아요. 역사의 저편으로 떠나는 욕쟁이 할아버지 JP. 안녕.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팬 몰라? 무릎팬? 무릎팬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팬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어.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같은 신당동.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예, 예. 집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기도 한데 여하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 5.16의 주역이었죠. 있어서는 안 될 군사 쿠데타 내란의 주범이면서 또한 그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했던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였고 또 유신 잔당, 본인은 유신 본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신 세력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그랬던 인물이고 또 삼당합당의 주역이었고 반동하는 역사의 어떤 그런 상징격이었던 인물이었는데 딱 한번 97년 대선 때 BJP 연합을 통해서 5.16 이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해서 사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필 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망자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던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냉정한 사후 평가를 하기보다는 뭐 두루뭉술하게 덕담을 던지는 형태로들 많이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말년에 보면은 상식을 초월한 그런 발언들, 그래서 빈축을 샀던 발언들은 다 망각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삼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사실 생애 끝자락에서는 아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역사에 기여했던 그 시기의 활동과 발언들만 기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후락이라고 아시죠? 예예. 예. 중앙정보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한껏 권세를 누렸던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이후락 씨가 그 2009년에 사망을 했어요. 예. 되게 옛날 사람이고 그 이후에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전혀 모르겠다. 저도 부고를 듣고 지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퇴장한 다음부터 이후락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될 때까지 뉴스에서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이후락이라는 인물 자체가 1970년대에 무슨
남북회담하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이런 때만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9년이었다는 점만 봐도 정치적으로 역할을 다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우락 씨가 참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년까지 계속 자기 집으로 정치인들 불러서 자기가 무슨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기도 했고. 참, 뭐, 인용할 수도 없을 그런 망언이었어요, 사실. 예,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죽은 후에 이런 논란이 자꾸 더 벌어지는 것이겠죠. 쭉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를 할 때 그때 말 그대로 이제 불혹의 나이에 네. 김종필이 혈혈단신 넘어가서 일본이 27억 불 정도 배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3억 불 딱 받고 사인하고 왔다라는 것이 지금 역사적 평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현대사의 구비구비마다 1960년부터 1990년 멀기에는 2000년까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김종필이 껴있지 않았던 자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가능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DJP 연합이 없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게 고마운 것은 없지만 어쨌든 DJP 연합으로 정권을 바꾼 점을 또 생각하면 아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고마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누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을 쓰셨습니다만 김종필 씨를 마지막으로 소위 이제 삼김 시대라고 불렸던 전라도는 김대중, 경상도는 김영삼, 충청도는 김종필. 사실 이제 역사적 연원을 짚고 올라가 보면 무서운 신의 정치인 김대중을 막기 위해서 전라도는 김대중, 경상도는 박정희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박정희의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물론 지역마다 지역의 감정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것은 뭐 사실 어느 문화나 어느 정권이나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이 한 정당만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은 저는 그 이제 박정희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쨌거나 소위 삼김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이 세 사람이 출마를 하면 사실 그 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지역과 인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을 이번에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대거 당선된 것을 제가 되게 기뻐해 왔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 그래서 3당 합당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부산은 야도였거든요. 예, 예. 맹렬한 기세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김영삼 한 사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그래서 3당 합당을 하고 김영삼의 정치적 후계자들, 정치적 계보원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과 한패가 되면서 부산 지역에 급격한 보수화가 이루어졌던 전례들이 있고요. 근데 이 마지막 인물인 거죠, 김종필 씨는. 그래서 김종필 씨까지 돌아가신 이 마당에는 이제 이 지역주의의 공고한 벽이 뭐 그의 죽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로 삼김시대가 드디어 종언을 고했다고 보고 게다가 이번 지방자치선거 결과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그의 고향을 따져 묻지 않는 선거가 조금 한 발 더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김종필 씨가 많은 충청인들의 희망을 등에 업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김종필 씨 한참 나올 때는 김종필 씨가 출마를 하거나 그가 만든 정당, 자민련이란 말 요즘도 많이 쓰는데 자민련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작은 지역의 맹주 노릇을 해서 그 지역의 의석을 쓸어오는 정당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민주평화당 보고 이제 호남 자민련이 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의 원조가 그 자민련인데 자유민주연합. 그 당시만 해도 김종필 총재가 그쪽에 공천을 주면 사실 충청도에서 맹위를 떨쳤었죠. 그런 인물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고향 식구들끼리 투표하는 형태로 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났었죠. 그래요. 자, 지금 훈장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대부 장관이 빈소를 방문하면서 훈장을 서운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인 무궁화 훈장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흘려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도 정부대로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쿠데타의 주역이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괴롭혔던 당사자란 점은 변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총리였고 현대 역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특히 충청도민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인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너그러운 우리나라의 이런 풍습까지 어우러져서 훈장 수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사람에게 훈장까지 줄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또 그렇게 정하면 이런 것이 논란이 돼서 그래도 훈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충청도민들과 또 이 보수적인 인사들의 심기를 꼭 그렇게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지금이 또 마침 지방자치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직후라, 그런 식의 태도는 고압적인 민주당이나 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예, 예. 훈장을 주는 문제에 논란은 전 있을 수 있고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정부의 여러 가지 고충을 고려해서 훈장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또 그것도 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대사, 지금 아까 전에 뭐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 김종필이라는 자와 박정희라는 자가 우리나라 현대사에 끼쳤던 해악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색을 강화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정치를 하던 세력이 어떤 총화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드디어 사라졌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잘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김정필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전 더 크다고 보고, 예, 예, 예. 예, 훈장 논쟁은 훈장 논쟁대로 진행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때 국무총리 한 그 정도의 역할로 훈장의 그 수준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6은 군사 쿠데타고 군사 반란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시절에 했었던 역할들 그리고 적폐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확고하고 명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뭐 김 PD님의 의견에 뭐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무슨 정치적 고려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김종필 씨가 국민의 정부, 적어도 민주정부 아래에서 했던 역할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추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기본 인식에는 뭐 훈장이 뭐 대단하다고, 아니 뭐 그거 뭐 무슨 김종필 씨의 그 5.16 군사반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그거대로 또 망자에 대한 뭐 예의 차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사실은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로 인해서 또 5.16 군사반란으로 인해서 반동된, 후퇴한 이 역사의 피해자들, 이분들의 그 목소리 또한 우리가 경청하고 김종필 씨의 그간의 언행 또 행적보다 더 무게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김종필 씨보다는 훨씬 높은 수위의 그런 훈장을 또 추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들 이제 잊으셨을 텐데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네. 자민련이 있었거든요. 비례대표 1번으로 김종필 씨 본인이 직접 셀프 출마를 했습니다. 예, 1번으로. 예. 그랬었고 이 양반이 구선 의원이었는데 10선을 달성하면 사실은 이제
깨기가 거의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2.8%밖에 못 받아서 1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고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은퇴하는 과정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망신을 당하면서 물러난 것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대중들의 평가가 이미 내려진 정치인이었던 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들 잊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평가를 이미 역사적으로 받았던 정치인이라는 점도 저는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김종필 씨가 이렇게 가는군요. 사실은 그 양반 참 재미있는 어록을 많이 남긴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 시대의 뭐 마지막 주자였던 김종필 씨, 영원한 2인자였던 김종필 씨, 이렇게 뭐 한 시대가 가는군요. 아, 참 전두환 씨 오래 살아요, 보면은. 네, 굉장히 오래 살죠. 김종필 씨 훈장과 관련된 논란의 절반 이상은 김종필 좀 나중에 전두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뭐 범죄자로서 이미 평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당장 지금 현행법에 또 걸려갖고 재판을 받을 처지인데 이번만큼은 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서 전두환이 뭐 역사의 심판 말고요. 전 역사의 심판은 잘 모르겠고 현실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김종필한테 훈장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 나름의 고민이 있으니까 믿고 위임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게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김종필을 끝으로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그 완고했던 지역주의가 무너졌다는 것, 그런 역사적인 한 인물이 시대를 떠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도 많이 평가하고 같이 음미해봐야 될 대목이 아니었나 예, 예. 싶은 생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과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출산 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산모는 어떻습니까? 네. 몸 상태는 조금 괜찮아졌고 네. 아이나 산모나 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이제 아빠가 되셨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정하셨어요? 정혜인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정혜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예. 정혜인으로 하려면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먼저 태어났어야 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예. 네, 정혜인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뭡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태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명은 좀 건강하게 자라나는 의미에서 그냥 건강이라고 불렀는데. 건강이?
네. 예, 예, 예. 아직 뭐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가족들의 여러 의견을 받고 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정상근 기자님.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뭔가 이제 좀 눈에 씌인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제일 이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색다른 경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지 한 5살 지나고 한 6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젠 또 아빠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 잘 극복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죠,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이번에도 MBC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예예. 예, 예. 일전에 그 카메라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은 이미 나왔었는데요. MBC가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만드는 데 관여를 했던 이 최대현 씨 그리고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예. 예. 근데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리고 조치가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과연 이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체제에서 MBC의 수많은 직종 중에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만 이런 걸 만들었겠느냐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예예. 예.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근혜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최종 목표는 바로 보도국이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취재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과연 없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안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각종 매체 비평지에 나온 바에 따르면 역시나 취재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취재 기자 블랙리스트의 진실은 MBC 감사국에서 밝혀냈는데 예, 예. 감사국이 당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취재 기자들의 인사 책임자들의 메일 로그 기록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예. 인사, 배제 이런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결과 2012년 2월과 2012년 7월에 당시 황원 보도국장이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현업에서 배제해야 할 취재 기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낸 것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2년은 MBC 파업이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해 1월 20일에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시작하면서 파업이 사실상 시작이 됐고 1월 30일에 이제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8월 1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던 파업인데 그 시점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이 황원 보도국장은 보도 부문에서 회사가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하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라면서 취재기자 24명을 꼽아요. 어허. 이 24명을 기자회 제작 거부 주도,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거나 불참자 회유, 협박에 나선 경우,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 24명을 분류를 해서 요거를 권재용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는 두 명의 해고자가 발생이 됐어요. 박성호, 박성재 기자였고. 아, 박성호 기자는 뉴스데스크 앵커고 박성재 기자는 현재 취재데스크 이번에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네, 네. 이렇게 두 명이 해고가 됐고 그리고 아홉 명이 정직을 당했습니다. 이 24명 중에요. 예, 예. 그리고 부당하게 보도국에서 이제 쫓겨난 부당 정보까지 합치면 이 24명 중에 75%가 부당 인사에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 명단은 우리가 알면은 참 좋은 기자다, 훌륭한 기자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이 MBC가 당시 영광의 시절 때 뭐 하여튼 다 날렸던 이름의 기자들이었는데 에이스들이죠. 사실 뭐 이번에 꼽힌 24명이 아마 MBC 안에서는 거의 알곡과도 같은 그런 기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섰는데 그 이름은 현재 박성재, 박성호만 거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명만 거론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24명을 일단 꼽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업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2012년 2월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2012년 7월에 그러니까 파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던 시점에 황원 보도국장이 취재 기자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을 해서 예. 보도본부장에게 메일로 보냈는데요. 이게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유가 보도부문 인사 배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인사가 안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제시켜라 이렇게 아예 찍어버린 거죠. 아무런 사법적인 절차 없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기자들이 총 6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배제의 기준은 역시나 이 파업에 대한 참가 여부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황원 당시 보도국장은 특히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서 66명 중에 15명을 최우선 보도부문 배제 대상 리스트로 따로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MBC 감사국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황원의 자료가 파업이 끝난 후에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뤄진 대규모 인사 발령의 핵심 자료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명단에 포함된 66명 중에 43명이 정지 그리고 징계성 전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황원이 권재용에게 건의를 한 대로 이들이 보도부문에서 배제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감사국의 설명에 따르면 결과를 보고 두 가지 정도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권재용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황원이 이런 명단을 추슬려서 권재용한테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권재용이라는 자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2012년 5월 17일에 퇴근하던 도중에 MBC 노조원들에게 의해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노조가 원본 동영상을 깠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쓰러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아서 입원했다던 권재용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뭐 진짜 보는 사람들을 완전 빵 터뜨렸었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권재용이 보도본부장일 때 진짜 이상한 뉴스가 많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뭐 3.1절을 뭐 개천절이라고 하지 않나. 횡령혐의자의 실루엣을 보도해서 이제 딱 냈는데 그게 문재인 당시 의원의 실루엣을 쓰지 않나. 진짜 엉망이었는데 예. 이런 자가 이제 보도본부장에 앉아가지고 뭐 누구를 배제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고 이 실제로 황원은 권재용에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 황원이라는 자는 그런 권재용한테 후배들을 팔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보복성 인사에 이제 황원의 인사안이 일치하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 때문인데, 진짜 황당한 거는 이 황원이 이번에 감사국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보도본부장이 지침을 내렸다 해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현업부서에 배치하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이 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과연 이 사람이 후회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직장 잘리는 게 뭐 무서웠겠지만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보도국장 자리는 올라가지도 말았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아나운서 뭐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처럼 실체도 드러났으니 뭐 내부에서 감사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실제로 감사국은 황원 전 보도국장에 대한 징계를 MBC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재용은 뭐 이미 잘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부당노동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로 이번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좀 상응하는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MBC의 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네요. 아, 특히 그 최대현 씨, 그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이 6월 9일에 페이스북에 친구에게만 공개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6월 9일이면 선거 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진이와 오랜만에 통화했다. 현진이가 누구겠습니까? 배현진. 네, 배현진 후보겠죠. 네. 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다. 항상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는데 현진이가 입사해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이 내가 PD를 맡은 우리말 나들이였다. 그때부터 이미 두각을 드러내더니 얼마 안 돼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됐다. 그리고 2012년 파업 때 나를 따라서 언론노조에서 탈퇴한 후배, 회사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기꺼이 따라 나서 줬던 후배. 그러고 보니 이 못난 선배와 그녀의 인연은 꽤 길다. 아나운서로서, 뉴스 앵커로서. 보니까 아나운서면은 우리말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 나들이 PD까지 했다면은. 근데 로서 아닙니까? 자격을 얘기할 때는? 네, 로서가 맞습니다. 로서는 이제 사실 무슨 용도 이럴 때나 쓰이는 로서인데 네. 아나운서로서 뉴스 앵커로서 재능이 남달랐던 그녀가 왜 목이 쉬도록 거리에서 외쳐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대현 씨가 현진이를 위해 기도한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부름에 순종해
주의 길을 가려는 현진이를 지켜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괜히 기도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안 도우셨네. 주께서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야박하신 건가? 아니 최대현 씨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다른 아나운서들을 괴롭힌 점, 이 점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는 모습을 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요. 본인은 악마들을 응징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 이 행태는 범죄적 행위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뭐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쫓겨냈습니다만은. 하여간 MBC 사태는 뭐 대략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군요. 다음 소식은요? 네, 그 MBC 감사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네. 그거 하나를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광동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MBC 감사국이 21일 이사회에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 김광동 이사가 전직 MBC 고위 간부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박문진 이사가 이렇게 접대를 그것도 이제 주점에서 이제 여성 조감원을 부르는 그런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접대를 한 사람은 윤동열 전 MBC 아메리카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2014년 4월 4일에 김광동 이사와 단란 주점에 가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보를 한 제보자분이 있는데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광동 이사가 이 제보자 때문에 여성 도우미와 노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자리까지 비켜줬다고 합니다. 대체 뭐 어떻게 놀길래 뭐 그런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 제보자는 이 평소에 윤동열 전 사장이 접대에 대해서는 현금을 사용해서 회사에 증거를 남기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도 감사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건데. 예. 근데 이 제보자가 이 윤동열 전 사장의 말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일에 그 유흥주점에 가서 이 여성 도우미들의 팁을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의 영수증 그리고 해당 단란주점의 명함을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당시 술값 그리고 여성 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이 모자라서 여성 도우미 팁을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회사 재산으로요. 예. 김광동 이사는 이 사실이 보고가 되자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내놔라. 뭐 문서를 받아야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소명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기자협회 보고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윤동열과 골프는 친 적이 있는데 여성 도우미 접대는 없었다. 노래방에 함께 간 적은 있지만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 자리였지 여성 도우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제보자가 이 여성 도우미들에게 준 팁을 결제한 이제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진실의 무게는 좀 제보자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광동 이사에 대한 좀 상응하는 조치가 좀 들어가야겠죠. 김광동이라는 사람은 이 박문진 이사만 세 번으로 연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2009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 추천으로 박문진에 입사를 한 이후 10년이 넘게 박문진 이사로만 재직을 해왔거든요. 예예.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딱 한 번만 있었겠느냐. 좀 이런 의심도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문진이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감사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섬은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문화, 생태,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섬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지요. 하지만 섬에 사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당수 유인도가 무인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섬의 물, 전기 공급 시설은 물론 선박 접안 시설이 노후화하고 섬 주민의 교육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섬집 아기는 옛말이 됐네요. 제주 소년 오연준 군이 부른 노래 섬집 아기 잠깐 듣고 오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지 그따구 기독교. 어?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구름신발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인식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가위바위보님, 시청자 입장에서 MBC 뉴스는 볼만하면 끝납니다. 리포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처럼 다양한 리포트와 기사로 채워야 합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을 듣고 의견 남기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애청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